3월 예전에 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로는 오산란 대장이 잦은 출국을 허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벽처럼 독신을 고집해서라고 했는데. 위협이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지? 가만히 있어도 곁에 추종자가 몰릴 인재는 미리 밟아둬야 후환이 없는 법이잖느냐. 그래서 결혼으로 오선란 대장을 자기 쪽으로 묶어두려고 했다는데 오 대장이 갑자기 찾는 사람이 있다면서 국가 원수에게 국외 체류를 허락해달라고 했다지 뭐냐. 뭐 원수님께는 잘된 일이었지. 밖으로 나도는 동안 국내에선 오 대장의 영향도 자연히 약해질 거고 오 대장 본인도 장교의 해외 체류라는 이례적인 특혜를 유지하려면 권력에 모나게 굴 수 없을 테니 언제고 깰 수 있는 결혼보다야 훨씬 더 견고한 제약인 셈이니까.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그만.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이해가 힘든데. 마음에 든 사람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다고? 아, 그게 이세화가 몇몇 양물에 내성이 좀 있어서. 약물에 내성이 있어? 뭐라더라? 본인, 이세화 본인 말로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기태정도 감춰두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사자에게 위험한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이세화에게 약물 제조나 테스트 같은 걸 왜 부탁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세화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대장님. 다시 말해봐. 나중에 이 문서 이세화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의 기록에만 여러 차례 손을 댄 흔적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던 내용을 삭제하려던 게 아니라 지워진 정보를 굳이 복원해보겠다고 애쓴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리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고 신변잡기에 가까운 정보들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정보를 굳이 뭐하러 되살렸지? 요란하게 뒤적거린 주제에 마무리도 엉성하고 게다가 이세화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 실험자의 자료만 뒤적댄 게 영 수상쩍은데. 책임자 대령 오선란. 박서희. 예. 이 문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회의 때 이 주제로 오선란 대장과 독대할 기회 만들어 볼 거니까. 아직은 그저 감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 뭔가 더 있다. 그건 확실해. 잘했다. 오늘치 식사다. 훈련을 종료하겠다. 저기 애들... 다른 애들 아직 저기 있는데. 선두에서 늘 애써줘서 고마워. 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중에 자랑하고 다닐 거야. 내 친구가 장교라고. 내가 굶을 때 밥 덜어주던 착한 애들인데. 일단 자자. 자야 해. 지금 쉬지 않으면 다음 훈련을 따라잡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개죽음 당하는 건 내가 될 거야. 저 죄송하지만 솔직히 하시는 말씀을 다 믿을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장님께서 저를 낳아주셨다는
그분과 각별하셨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사적으로 설... 그러니까 그렇게 필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그랬니? 네. 계속 울 것처럼 절 쳐다보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침착하게 굴고 싶어도 너무 오랫동안 널 찾았던 터라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선란 대장님. 일어나. 준정님.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네. 저 못 배운 놈인 거 다 아실 테니 더는 예의 차리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세화에게 접근하신다면 그땐 고발장에 대장님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겁니다. 재판 당일에 해명하실 일이 이미 충분히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제법 진지하게 세화를 싸고 도는구나. 서먹하게라도 어찌어찌 마음이 통했는가 보지. 어?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임시보호자분 오셨으니 돌아갈 차편을 대기시켜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원사님, 준장님 지금 집무실에 계시죠? 이 시간이면... 예, 그렇죠. 거기 혹시 준장님이 따로 쓰시는 건물인가요? 관사처럼? 공군 장교용 청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국방부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업무 처리 중이십니다. 말씀드렸듯 재판이 곳이라 군부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거기 모여서 씨름 중이라서요. 박소희님도 거기서 씨름 쉬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당장 준장님 찾아가면 엄청 민폐겠네요. 직접 가보시려고요? 준장님 뵈러요? 그렇지만 바쁘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잠깐 가서 뵙는 거야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이참에 집무실도 한번 구경하시고요.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일할 때 준장님은 제법 멋있으십니다. 그러면 혹시 준장님께는 지금 저 가는 거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이벤트인가요? 좋죠. 에스코트 차량 물러주십시오.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건 역시 푹 쉬면서 영양제, 안정제 전부 다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세화 씨의 체질이 특이하다 보니 당분간은 투여량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선란 대장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새끼야? 애를 이 꼴로 만든 게? 그건 아닌데 굉장히 놀라선 진심으로 이세화 씨를 걱정했습니다. 연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알겠으니까 일단은 다 나가. 예. 안녕하세요.
3월에서 나중이의 여러 역할을 맡은 성우 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본 읽으면서도 녹음하면서도 좀 약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치달아가지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주세요. 이거 끝인사 아닌가요? 3월 연재 이제부터는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로 해주실 수 있나요? 화이팅! 연재 월화수목금토일 다 되길 바라면서 네, 3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KBS 45기 성우 박의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코 신작 3월 작품에서 맡은 역할은 메인으로 송씨 역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 여러 역할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맡은 송씨 역할 그 캐릭터는요, 헌신적으로 좀 도와주고 살뜰히 챙기고 아껴주는 그런 캐릭터예요. 다채로운 그런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준비하고 네, 그렇게 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삼시세끼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 월. 원래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3월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디오 드라마 연기가 항상 설레고 기대되고 떨리고 또 작품이 끝나면 더 여운이 이렇게 와가지고 연기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또 즐겨주신다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8기 정의한입니다. 이번에 3월 2부 더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도 다 찾아서 읽고 왔는데 또 2부도 또 정말 뒷내용이 궁금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쉬워서 뒷내용이 너무 기다려지실 텐데 같이 2부를 곱씹으시면서 또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 너무 재밌게 열심히 잘 마칠 테니까요.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일 뒤 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제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또 좋은 분들이 재밌게 연기를 많이 하실 테니까요. 쉽지 않네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아껴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3월 2부 에서 최원사와 매조를 맡은 네, 드니버스 성우 홍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는 참 뭐랄까 최원사라 행복합니다. 네, 기태정의 질투를 받는 남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 뒤에 나올 것들도 아무래도 최원사가 저는 조금 더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재밌게 했고요.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많이 네, 기대하면서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3월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계탕은 월, 원래 오리로 만든다. 3월 작품만큼은 삼행시 같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기대를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승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3월에서 박소희 역으로 또 돌아온 성우 최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다른 녹음을 하다가 여기 올 때마다 이 단아까체에 좀 더 다시 익숙해지는 느낌이라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조금 색다른 느낌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들이 계속 와서 PTSD처럼 근데 또 재밌게 잘 맞췄습니다. 3. 삼겹살은 원래 맛있다. 3월 2부 이번에도 선배님들이랑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들을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에서 김소희 역할을 맡은 네. 성우 최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는 어쨌거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예 거의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고 저도 이제 작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맛을 좀 많이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역시나 이 주연 두 분과 우리 오선란 아 정말 우리 선배님이 정말 네, 연기를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빛나는 뒤에 제가 이렇게 서서 네 정말 잘 감상하고 잘 연기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삼계탕 사주세요. 월급 타면 죄송합니다. 3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3월 두 번째 만남에서 대장 오설란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임할 때 되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 그렇습니다만 오설란 대장님과 세화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굉장히 재미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계속해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이미 저는 이 작품 그리고 이 작품 내에서도 오설란 대장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똑바로는 못 쳐다보겠네요. 네, 월! 3년 전부터 녹음 전까지 월 28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오면서 네, 드디어 이제 녹음 1부를 마치고 오늘 2부를 마치게 된 겁니다. 똑바로 못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시. 네,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박성영이고요. 이번 3월 2부에서도 순환을 겪고 있는 세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도 워낙 재밌게 잘 했었는데 2부에서도 또 한층 더 친근해진 분들과 이렇게 함께 녹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동훈 선배가 또 워낙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워낙 또 잘 리드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함께 뭔가 잘 묻어간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워낙 열연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3월 첫 출시가 진짜 3월이었죠. 네. 정말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2부를 녹음하는 기간까지 됐네요. 참 감개무량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긴 작품을 하게 돼서 또 되게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월. 감사합니다. 3월 2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화에게는 많은 순환 시대가 되었는데요. 뭐 그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하죠. 예. 어려움이 있어야지 또 나중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 때 더 큰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화가 지금은 많이 고생스럽고 많이 힘들겠지만 나랑 같이 많이 힘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이제 세화의 많은 순환 시대를 꼭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또 3월을 재밌게 즐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장면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태정이가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네, 계속 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사랑의 목을 메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많이 나쁜 놈으로 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열심히 괴로워하겠습니다. 네. 삼각지 월드컵 공원 네 3월 이행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편 못지않게 훨씬 더 재밌게 끝까지 여러분들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성우들 그리고 오디오 코믹스 저희들 다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재밌는 거 많이 많이 소문내주시고요. 또 친구들 많이 이
늪지로 끌어들여서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희 3월과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